점점 더 스마트해져가는 세상. 우리가 사는 도시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 주거 등 각종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도시, 스마트 시티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친환경 미래 도시, 모빌리티 혁신이 만드는 스마트한 도시를 만나봅니다. 도시가 커짐에 따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 문제인데요. 한국 스마트시티의 대표 주자인 세종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를 위해 세종시 생활권 안에서는 공유차와 퍼스널 모빌리티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왔는데요. 정부 세종청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 자전거가 대표적입니다. 200m에 300m 사이에 정류장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플에 지도상으로 이제 자전거가 그 장소에 몇 대가 그 비치돼 있는지 이게 좀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곳이 또 어디에 또 이제 반납할 수 있을지 그런 것 좀 편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된 세종시에서는 공영자전거 어울린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울린은 2014년 도입된 이후 시민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세종시의 대표적인 개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3월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뉴 어울린이 보급된 이후 편리한 대여 완납 시스템으로 이용 건수 및 만족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시는 매년 어울린 자전거를 추가 도입 중이며 생활권 곳곳에 대여소를 구축하여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영자전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주차 비용을 절감하고 이동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해 자전거를 재배치하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용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해 적정 보유 대수의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 수요를 예측하는 태블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또 다른 이동수단이 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첫 자율주행실증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도심공원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 공공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너무 넓다 보니까 공원 안에 이제 내부 셔틀 개념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정해진 정류장 안에서 시민들을 탑승 및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세종시 중앙공원 일대의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따라 운행합니다. 특이하게 내부에 운전석이 없는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직원 한 명이 탑승해 컴퓨터로 운행 경로와 속도, 장애물 식별 기능 등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순수 전기차고요. 이 차는 보시다시피 이제 핸들이 없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반 차는 앞에만 조향이 가능하지만 이 차는 앞뒤 조향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차보다는 좀 좁은 구역을 좀 용이하게 돌 수 있는 그런 특징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셔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다인승 셔틀을 만들어서 그 밖에 이제 실도로 및 주행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최고 시속은 30km. 공원이라는 장소 특성상 야생동물 등이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해 최고 속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행을 거치고 나면 일반 도로를 달리며 시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자리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정말 택시보다도 편하고 내 차보다 편하게 갔다 온 것 같고요. 정말 안정적이고 여러 군데 센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갔다 왔고 편안하게 정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현재 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천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먼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 공간을 공유해 주차 공급을 늘리고 공유 교통 서비스와 대중교통을 연계해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의 이용이 활발한 가운데 공유차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부천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위굴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시 시민이시라면 누구라도 부천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스마트 시티패스 앱을 통해 차량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QR코드를 통한 간편 이용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차는 노란 색깔의 전용 주차면에 주차가 되어 있어 찾기도 쉬운데요. 예약과 반납도 부천 대중교통 활용 어플리케이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공유차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차량 정보와 함께 현장에서 바로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행요금은 실제 이용한 거리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타 서비스 대비 약 20%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다만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가 없어도 그 차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저같이 그 청년들한테는 되게 큰 메리트가 되고요. 공유차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용 주차장에 위치한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공영 주차장마다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어 편리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용이한데요. 이렇게 부천시의 공유차는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공유를 통하여 주차 공급을 늘리고 공유 교통 서비스와 대중교통 연계를 통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마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부천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스마트 시티 패스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갈 예정입니다. 앱으로 대중교통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일리지도 쌓이게 되는데요. 스마트 시티패스 앱에 등록한 알뜰 교통카드 사용으로 최대 70%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개인형 이동수단인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도 스마트 시티패스 앱을 통해 QR코드를 인식시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점차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면 주차장 문제 등 도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죠. 네, 보통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10분 이상 걸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전동 킥보드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이 문제는 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보행자 안전 기술 개발, 혹은 특정 구역에 이제 진출을 했을 때 속도가 저감되는 기술, 또 실시간으로 장애물들을 감지해서 속도가 저감되는 기술 등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세상, 이제는 공유 경제가 일상이 됐습니다. 공유 모빌리티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만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연과 인간, 기술이 공존하는 스마트 시티,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미래입니다.